내일 지나가는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인근에서 저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시는 경찰 선생님들께도 저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강력 TV, 안진걸 TV 등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곳 용산총독부라고 불리는 곳 앞에서 생중계를 해주십니다. 제가 아까 여기 와서 1인실 하면서 서울의 소리랑 안진걸 TV랑 강렬 TV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직장에 계시거나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못 달려오시는 답답함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최소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들의 용산총독부 앞 집회를 생방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는 못 계시지만 마음으로, 음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태백에서 박승봉 목사님 지금 저쪽에서 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강원도 태백에서까지 오셨겠습니까? 아마 착한 동욱이 TV도 있나요? 예, 착한 동욱이 TV라는 유튜버님도 오셔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5시에 집회를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쯤 서서히 시민들께서 모여들고 계십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박승복 목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촛불행동 촛불 집회를 나가고, 진보정도 보수연대 집회를 나가고, 또 용산총독부 앞 집회를 나가고, 어저께는 고속도로 국정농단 탄핵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하다라는 집회를 국회 안에서 했는데요. 그때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하는 그때마다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항상 무대와 음향과 생중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서울의 소리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맞죠 여러분? 예, 특히 서울의 소리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안진걸 TV로, 강력 TV로, 착한 동욱이 TV로 보신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서울의 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안 됐다면 지금 들어가서 빨리 해주십시오. 현재 오마이 TV가 159만, 우리 서울의 소리가 113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얼마 이 언론이 장악되고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우리 서울의 소리, 오마이 TV, 강렬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화가 나고 우울합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용산 총독부를 지키고 계시는 경찰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된 게 다른 나라들은 다 주권의 바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의라도 하고 우려라도 하는데, 이놈의 윤석열 정권은 기시다 총리보다 더합니다. 기시다는 한미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그래도 후쿠시마로 바로 가서 어민들도 만나고 어민들의 우려도 청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일본의 어촌 사는 분들도,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산 안 된다, 인류에게 태평양에 테러를 가하지 말고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세워라. 그래서 데모도 하고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권에 맞서서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고 우려하고 데모하고 소송까지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윤석열은 여러분의 혈세로, 여러분 일본 돈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혈세를 수억을, 수십억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보다 더한 일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전세계 우려, 대한민국 전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주권과 정당한 우려를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식물 총리를 넘어서 주요 국정사안을 신문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신문 총리로 조롱받는 한덕수가 전세계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념을 떠나서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과학자들도, 또 세계의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도,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통한 비정부기구로 평가받는 그린피스까지 나서서 모든 과학자들이 위험하다고 지르겠다고 저희는 뻥을 안 칩니다. 그래도 상당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수 이상의 과학자들이, 환경 전문가들이 핵회수 태평양 방류는 위험하다,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가 나서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괴담이 아니면 무엇이 괴담입니까? 그리고 이 자들은 입만 열면 화원병 괴담이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원병이 괴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일대에서 광우병이 발병하고 있고, 주로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고, 또 광우병이 주로 30개월 이상의 연령을 가진 미국 소에서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혹시라도 안전을 우려해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한 정부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장악했다는 정치검찰과 한몸으로 구는 이명박 정권 때 본인들도 국민들의 우려에 의해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게 맞다라고 와서, 미국하고 협상하고 와서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마치 국민들에게 쫓겨서 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분노에 못 이겨서 한 일이지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모태인 사악하고 사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권력을 사유하는 데는 정말 귀신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 정권에서 본인들이 나서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만 소비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해서, 그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뭐가 광우병 위험이 괴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본은 한때 20개월 미만만 수입했는데 그게 괴담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곳 전쟁기념관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또 주변에 계신 경찰관 선생님 여러분, 서로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그린피스라는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이건 일본 정권의 명백한 범죄요, 한국 정권이 공범으로 작용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위험이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맞을 확률이 낮지만 모든 고층 건물들이, 상당한 지붕을 둔 건물들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십자가마저도 피뢰침을 왜 설치합니까? 여러분, 낮은 확률도 조심하려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많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도 확률은 날 수 있겠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에서 많이 발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실제로 수백 명의 영국 국민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있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만 지금도 수입하고는 전혀 괴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광우병이 사라졌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게 100% 괴담입니다. 과학의 영역은 저희들도 과학을 잘 모르지만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완전하다고 평가받지 못하다면 미지의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과학이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 할 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지의 위험이, 한 번도 인류에게 가해지지 않았던 방사능 핵폐수의 테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는 게 과학자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보나 중도나 보수나 윤석열 정권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지를 유보한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누구라도 걱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80% 안팎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괴담입니까? 정작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서 일본의 어민들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일본 정권은 그걸 괴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권이 윤석열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하나는 더 낫대요. 그래도 일본 국민들이나 어민들이 걱정하니까 그걸 윤석열처럼 한동훈처럼 정신나간 국민의힘처럼 괴담이라고 국민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시중에 떠도는 소문, 풍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중립적인 용어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나 가짜뉴스나 거짓말이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언론보도를 찾아보십시오. 일본 정권은 일본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나 가짜뉴스나 거짓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문, 풍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입장은 달라도 최소한 국민들의 80% 안팎이 걱정하고 반대하는데 그걸 괴담이나 가짜뉴스로 몰아야 돼. 그런 정권은 국민의 정권이 아니죠 여러분. 일본의 앞잡이,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일본 정부보다 더 나서서 일본의 핵테러, 핵폐수 방류를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앞장서서 국민의 세금까지 들여서 그것을 홍보하는 이 정권, 저는 천번 만번을 양보해도 절대로 대한민국 정권으로, 국민의 정권으로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핵폐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하고 환경 전문가, 방사능 전문가 되면 일본 정권은 이거 외에도 더 무도한 짓거리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제 동해가, 한국해가 일본해가 됐고 독도 주변에서 자위대가 한국군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이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안전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한마디 못하는 윤석열 정권한테 임기 내 해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에서의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권리도 다 빼앗게 됩니다. 그걸로 그칠까요? 일본 제국주의자는 이제 또다시 제2의 대동아 공용가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막기하여 한반도로 진출하겠다. 1900년도 초반에 러일 전쟁을 저지르고 영일동맹으로 러시아, 중국을,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명분하에 한반도를 강점하고 경술국치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이 분위기라면 여러분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자위대를 앞세워서 한반도에 재침략하거나 다시 강점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일본 간첩, 일본 스파이가 돼서 그것을 앞장서서 용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국정도 완전히 파기합니다. 민주주의, 민생, 경제도 다 파기되고 있죠. 외교국방까지 파기되고 나라와 주권과 국민의 영토와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경찰관 선생님 많은데 경찰까지 장악해서 이 빠른 소리한 경찰들 전원을 다 좌천시키고 못살게 울어서 사표로 항의하는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천인공노할 사안, 거기에다 또 최근에는 고속도로 국정농단 개띠를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양평군에서는 100% 노선이 바뀌고 전체 노선에서는 55%의 노선을 바꾸는 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땅이 무려 13,000평, 15,000평이나 있는 것으로 갑자기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의 증언에서도 인수위 대통령 선거 시절 단 한 번도 오는 논의가 안 됐는데 인수위 시절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는 본인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성교가 나서서 윤석열이 나만 보면 고마워한다, 왜 장모님 땅을, 김건희 땅을 다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는 범죄 자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제는 그것도 공흥지구 비리에서 100억대를 벌어가지고 그것마저도 개발부담금 18억도 한 푼도 안 내고 비리를 성공해서 이제 간땡이야 모아서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인수위 시절부터 국토부를 앞세워서 그리고 용역사를 앞세워서 55%나 급변경하고 수천억의 돈을 더 드는 것을 감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에게 지금도 작년 기준으로 55배가 뛴 그 땅을 이제 앞으로 현재 감정평가 금액은 125억이라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거기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고속도로 종점이 연결되고 인근에 IC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5배가 뛰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여러분 무려 1,000억대에 달할 수 있는 1,000억대 안팎의 어마어마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곳 5시 서울의 소리가 주관하고 윤석열 퇴진본부가 주관하는 용산총독부 앞에서 오죽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저희가 용산총독부라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면서도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 이 사악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용산총독부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이명박이 아주 나쁜 놈이지만 독도에 가서 우리 땅이라는 쇼라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여러분 단 한마디를 하지 않죠.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 오면서 바이든한테 내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마도 기시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 찬성, 나아가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말도 용인해줬거나 입장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문제도 도와주겠다고 밀항을 했거나 또는 고개라도 끄덕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는 의혹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걸 다 녹음해놨을 것이고 윤석열에는 약점이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나라 정말 망합니다. 국민들 진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모두 파괴되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말라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열받아서 너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아, 필리버스터를 해볼까요? 예, 힘이 듭니다. 예, 아무튼 서울의 소리, 착한 동욱이 TV, 안진걸 TV, 강력 TV로 봐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자, 보시는 게 답답하면 5시 서울의 소리 주간 용산총독부 집회로 오십시오. 강원도 태백에서 날라오신 박승복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토요일날 촛불집회 때 또 뵙겠습니다. 9월 10일 충주에서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때 또 뵙겠습니다. 9월 어느 날 한동훈 동네 앞에서 정치검찰의 야당 사냥, 정치공작, 불법 사건 조작을 강력히 규탄하고 싶어하는 집회를 잡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집회하고 고발하고 기자회견하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고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달아주시고 친구들 만나 술 먹으면서 이 빌어먹을 정권 규탄이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역사도 봤을 때 이런 정권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분란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들이 50만, 100만만 모여도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9월달, 10월달 정말 50만, 100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착실하게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는 저희가 최은순 일당이 장고를 조작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윤석열 앞잡이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제 고발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자들의 법법행위 끝까지 고발하겠습니다. 양평공흥지구 비리 저질러 놓고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 초에 양평 국민들이랑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치열하게 집회하고 대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유튜브 더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가능하면 100유가 불효일지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낫다. 백문이 불효일건을 패러디한 100유 불효일지 집회도 나와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촛불 집회, 9월 10일 충주 집회, 매주 목요일 5시에 있는 용산총독부 앞에서 있는 이 집회, 집회는 아주 많습니다. 토요일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 집회도 잡힐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SNS에서 이런 집회 소식을 접하시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꼭 사회 참여방이 아닌 동창방, 지인들방, 친척들방, 사방팔방에 올려주십시오.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길거리가 쏟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내의 선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저희들이 더 설득력 있게 대중적으로 유연하게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연구소 저 안진걸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답답하고 분노하지만 지금 유튜브도 못 보고 속상하지만 집회도 못 나가고 생업 때문에 또는 개인사 때문에 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포악함 검경을 앞세운 무단통치 불법통치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나오는 분들, 바빠서 못 나오는 분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유튜브로 집회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의 열변을 들어봤죠.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오는지, 예, 몸도 날렵하지도 않은데 그냥 하루종일 방송 갔다 집회 갔다 기자회견 갔다 그러고 다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활발한 윤석열 타도투쟁을 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